자, 2020년도 10월 19일 저녁 10시 정도 됐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희 집사람 결혼기념이라고요. 그다음에 생일 선물로 약속했던 다이아몬드 집사람한테 다이아몬드를 난생 처음 제가 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 청담동을 갔다 왔는데요. 지난번에 이 포스트를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자, 3캐럿을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원래는 이제 2.3캐럿인가 이렇게 되는 것을 주문을 제가 했었는데, 주문을 그때 당시에 했었는데, 이제 집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이렇게 보더니, 이거보다 조금 더큰거 있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엉겹결에 이제 이사장님이 3.4캐럿인가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 집사람이 뭐 2캐럿, 2점 몇 캐럿하고 3점 몇 캐럿하고 금액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지만, 보니까 그쪽으로 그냥 마음이 확 끌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엉겹결에 집사람한테 3.4캐럿짜리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이제 집사람한테 원래 해주기로 했던 그 반지를 제가 이제 또 안게 된 커플 반지로, 커플 반지라고 그러나? 커플 반지로 그냥 엉겹결에 제가 또 안게 된 겁니다. 집사람만 해주면 됐지, 뭐. 뭐, 남자가 뭐 다이아 반지 뭐 필요 있겠나 싶어서, 그렇게 그냥 엉겹결에 그냥 커플 반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찾으러 갔습니다. 찾으러 갔고요. 이제 요 제품인데요. 오늘 이제 찾아갖고 왔습니다. 요게 이제 집사람 거고, 원래 2점 몇 캐럿짜리 이거를 제가 떠안게 되면서 커플 반지로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 한번 방송 자리에 한번 그냥 이게 동영상이요. 화질이 너무 많이 떨려 가지고 자료를 지금 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잠시 안내방송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털 태어나가지고 지금 처음 다이아를 한번 이렇게 접하다가 보니까 네. 제가 좀그 이제 견물생심이라고 사서 한번 구매를 해보다가 보니까 네. 네. 애착이 많이 아, 네. 가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나름대로 많이 좀 해보다가 보니까 네. 이 사업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번 최초로 한번 렌탈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한번 좀이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언제든. 한번 말씀 좀 한번 좀 네네, 해주시죠. 여쭤보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예, 최대한 안내 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이라는 게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다이아몬드를 기점으로 알려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다이아몬드라는 것은 어차피 그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이아몬드는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칼라가 없는 것이어야지 비싸고요. 그리고 좋은 퀄리티이고 높은 코스트 가격을 갖고 있게 되고, 클래러티, 내포물인데요. 내포물이 당연히 없을수록 좋습니다. 그런 이제 좋은 퀄리티를 갖고 있으시면 재산적 가치도 유용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커팅이 좀 좋으면 반짝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가 좋은 건 당연히 다이아몬드의 어떤 가치, 여성분들이든 남성분들이든 다이아몬드를 많이 구입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예뻐서인데, 그 예쁨은 사실 반짝거리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커팅이 좋을수록, 엑설런트한 커팅일수록 이제 좋은 다이아몬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럿은 이제 구매하시는 분이 난 1캐럿을 하겠다든지, 2캐럿을 하겠다든지, 뭐 0.5캐럿을 하시겠다든지, 그건 크기는 이제 소비자의 선택이시라고 보죠. 요네 가지를 가지고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이 많이 떨려가지고요. 화면이 떨려가지고 더 이상 녹음을 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 그 갖고 뭐 있는 그 동영상이 이건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레아티오입니다. 오늘도 다이아몬드 정보와 추천드릴 다이아몬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우신 거, GI 거 제일 많이 쓰시죠? 오늘 소개시켜드릴 다이아몬드는 GI 다이아몬드입니다. 특이하게 3캐럿 사이즈인데요. 3.02 ES. 3캐럿 사이즈 3.02이니까 아마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집사람께 3.4캐럿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동영상을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자료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이 2 엑설런트 다이아몬드입니다. 보통 3캐럿 사이즈 2칼라의 SI2더라도 가격대가 대략 6천만원대, 5천만원대 요 정도 선의 다이아몬드 가격으로 형성이 아마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소개시켜드릴 다이아몬드는 3천만원대 후반에 구입하실 수 있는 아주 가성비가 좋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옵션에 따라서 있습니다. 형광성이 우선 미디움 블루이고요. 네포물 등급이 SI2인데 휘광성은 아주 뛰어나고요. 트리플은 아니어서 폴리시가 베리굿인 다이아몬드입니다. 한번 이런 것도 있습니다 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시작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제가 감정서 보면서 다이아몬드 안내 드리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다이아몬드입니다. 감정된 지 얼마 안 돼서 새로 들어온 다이아몬드가 맞습니다. 3.02 ESI2 엑설런트인 다이아몬드입니다. 미디움 블루이고요. 6.4에서 6.42mm로 다이아몬드가 상당히 프로포션이 좋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뎁스가 59.6%대의 다이아몬드 비율을 갖고 있고 59%대에서 60% 사이에 있는 다이아몬드 60%대 사이인 거면 사실 반짝반짝거리게 하기 위해서 커팅 비율을 좋게 한 겁니다. 여기 이제 테이블이 좀 넓긴 합니다만 그래도 61%대에서 요 뎁스 대비했을 때의 비율이 나쁘지 않아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 반짝반짝 거립니다. 내포물은 좀 있는 편입니다. 요 크기 큰 크리스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아주 미세한 다이아몬드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작도는 나쁩니다만 아이클린입니다.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반짝반짝 거립니다. 커팅이 워낙 좋아서 튀어나오는 빛 자체가 너무 좋아서요. 꼭 트리플이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상태는 좋습니다. 미디움 블루이기 때문에 형광성으로 인해서 뿌옇게 보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당연히 넌이 좋은 건 맞습니다만 미디움이나 페인트 블루인 다이아몬드가 뿌연 느낌이냐? 아, 그건 아닙니다. 다양한 옵션에서 GI 다이아몬드에서 컬러와 클래리티 나쁘지 않은 걸로 하면서 인증서 갖고 있고 금액 대비 만족도 높은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다이아몬드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총평을 하면서 이 다이아몬드 안내를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내드린 이 GI 다이아몬드 3.02 ESI2 엑설런트인 다이아몬드는요, 국내에 많이 들어오는 편인 다이아몬드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격대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장담컨대 몇 년 정도 후 다이아몬드 시장이 좀 더 넓어지고 많은 분들이 다양한 걸 선택하실 수 있는 시기가 오게 된다면 아마 이런 급의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GI 다이아몬드에서도 이런 다이아몬드도 한번 있구나. 형광성, 그러니까 GI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무조건 트리플 엑설런트고 무조건 F칼라 이상이고 무조건 형광성이 넌인 건 아닙니다. 이렇게 다양한 등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급이 있습니다에 대한 정보도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안내해 드렸고요. 제가 여기서 잠시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진부터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제가 다이아에 빠진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남자인 제가 이렇게 빠지니 여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제 동영상으로 보면 좀 반짝반짝 거리죠. 반짝반짝 거리는데 요게 요렇게 반짝 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실물로 제가 보니까 그날 제가 눈을 못 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저기 뭐 삼겹살에 이렇게 뭐 참나무 장작에다가 고기를 굽다가 보면 한밤중에 이 불꽃이
바바바박 이렇게 막 튀잖아요. 제가 이 다이아에 제가 이렇게 매력에 제가 빠진 거가 뭐냐면, 다이아를 그날 이제 불빛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불빛을 쫙 비치니까 다이아가요, 여기에서 불꽃이 막 튀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못 떴다니까요. 그 불빛이 얼마나 성광이 강한지 제가 눈을 못 떴어요. 눈을 못뜰 정도로 앉아가지고 막 빛이 막 나는데 도저히 눈을 뜨고 제가 볼 수가 없더라고요. 눈이 시어가지고. 그 정도로 제가, 야, 이게 다이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보통 여러분들 이제 실물로 이렇게, 퀄리티가 좋은 이런 다이아를 못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 동영상 보면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반짝반짝거리는 정도로만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불꽃이 팍팍 이렇게 막 튑니다. 막 튀어요. 그걸 보고 제가, 야, 이게 다이아라는 게 정말 이런 매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처음 느꼈습니다. 커팅이 워낙 좋아서 튀어나오는 빛 자체가 너무 좋아서요. 꼭 트리플이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상태는 좋습니다. 미디움 블루이기 때문에 형광성으로 인해서 뿌옇게 보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당연히 너무 좋은 건 맞습니다만, 미디움이나 페인트 블루인 다이아몬드가 뿌연 느낌이냐? 아, 그건 아닙니다. 다양한 자, 요 자료 한번 보고요. 다음 자리 한번 보도록.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이 9월 20, 2020년도 9월 23일 날인데 제가 이 자료는 못 봤어요. 못 보고 이제 아까 이제 구입을 다 끝내고 집에 와서 막상 이제 손에다가 끼다가 보니까 또 관심이 또 생기고 호기심도 이렇게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또 무슨 자료가 있나 그러고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3.7캐럿짜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땡겨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죠. 적인 GIA 좋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3.7캐럿인데요. 제가 몇년 만에 처음 오랜만에 보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꽤 오래됐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3.7캐럿이라고 하는 게 보통 라파포트에서 보시면 4캐럿이 넘어가면 가격이 또 조금 상승합니다. 조금이 아니죠. 많이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리플 엑설런트로 이 다이아몬드를 깎기 전에 굿커팅이나 베리굿이 되더라도 혹시 4캐럿을 넘을 수 있을지를 먼저 연마하는 회사에서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 커팅 그레이드가 좀 낮더라도 캐럿이 크기 때문에 가격을 좀더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3.5나 3.4, 뭐이 정도 크기의 다이아몬드는 아주 드물긴 합니다만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3.7, 3.8 그 이상의 다이아몬드는 사실 트리플이 돼서 GI 감정으로 감정된 상태로 나오는 거 희귀합니다. 절대 자주 나오는 캐럿이 아닙니다. 등급까지 포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기만으로도 이 다이아몬드는 프리미엄급 다이아몬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3캐럿 초반보다는 가격대가 높습니다. 0.7캐럿이 큰 것이 제법 가격을 많이 상승시키기 때문에 3캐럿 초반보다는 가격이 높긴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4캐럿이나 5캐럿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저렴한 다이아몬드입니다. 일례로 SI2급으로 GIA 1억 이하로는 거의 나올 수가 없습니다만 그 밑에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한 다이아몬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프로포션 특별하게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비율도 되게 좋은 편이고요. 아이디얼 컷으로 상당히 좋은 편이어서 칼라 2, 실제로 판매되는 다이아몬드 중에서 2 칼라 이 정도면 최상급이다라고 해도 거의 무방하고 또 제일 많이 프리미엄 다이아몬드에서는 제일 인기 있는 칼라 그레이드입니다. 클래러티 그레이드, SI1이 좋아야 될 텐데 보시다시피 그림의 작도가 상당히 적습니다. 크기도 작죠. 크리스탈과 크라우드와 니들로 되어 있긴 한데요. 크리스탈 9시 방향의 조그만 거 점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노블랙이고 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은 크리스탈이고요. 12시 방향의 센터에 있는 부분은 크리스탈처럼 보입니다만 크라우드와 니들과 작은 크리스탈이
위아래로 겹쳐 존재합니다. 그래서 루페, 그러니까 확대한 확대경으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잘 위아래로 같이 존재하고 있어서 흡사 그 부분에 큰 내포물이 있는 것처럼 그려져는 있는데 그 부분에 있는 내포물은 실제로는 루페로 보이지 않습니다. 휘광성 한번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 반짝반짝거리는 휘광성은 정말 뛰어납니다. 뭐 제가 실은 이걸 한 분께 소개해서 이렇게 오프라인 저희 청담동 샵에서 이렇게 안내를 드려본 적이 있는데 반짝반짝거림은 VBS1이나 IF 등급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빛 나는 자체로는 자, 여기 조금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가끔마다 불꽃이 바깥으로 이렇게 팍팍 튀는 게 보이거든요. 실물로 보면 그게 눈에 그냥 이렇게 요 다이아 안에서 그냥 단순하게 자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단순하게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니라 이 불꽃이요. 여기서 이렇게 실물로 보면 바깥으로 이렇게 막 튑니다.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다이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자, 한번 요 자리 한번 잠시 보면 불꽃이 요 바깥으로 이렇게 팍팍 막 이렇게 십자식으로 해가지고 막 튀는 게 간혹 나오거든요. 그런 동영상이 있기는 한데 그 자료는 나중에 제가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올려보도록. 오프라인 저희 청담동 샵에서 이렇게 안내를 드려본 적이 있는데 반짝반짝거림은 VBS1이나 IF 등급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빛 나는 자체로는 이 정도면 뭐 최상급의 빛을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격대도 좋은 편에 퀄리티도 매우 좋고 크기는 거의 4캐럿에 가깝기 때문에 10mm 지름을 갖고 있는 크기의 존재감도 좋은 다이아몬드여서 국내에 들어오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만약 들어와서 고객분들이 보시기만 하면 실은 쉽게 선택이 되어져서 바로 판매되는 크기의 다이아몬드여서 실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는 좀 시간이 지났다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도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이런 급도 있습니다. 아, 이게 1년 안에 나올까요? 어쨌든 깔끔해서 매우 오래오래 쓰셔도 만족감이 높은 다이아몬드가 되실 겁니다. 이 SI1 이 다이아몬드 내포물 제가 소개시켜 드린 대로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SI1 내에서도 이렇게 VS2급에 가까운 게 가끔 나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가끔 조금 내용이 많아도 SI1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적은 내용의 내포물인데도 SI1으로 끊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이 경우는 사실 랜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랜덤은 아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같은 SI에서도 약간의 오차 범위,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중에서 이거는 VS2급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좋은 다이아몬드인데요. 이런 게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보여드리고 또 필요하신 분들한테 또 안내도 드리고 싶은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몇년 만에 본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다이아몬드 희귀에서 정보 알려드렸으니까요. 이런 다이아몬드 있구나라는 것도 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내 드렸고요. 다음에도 좋은 다이아몬드가 나오거나 희귀한 다이아몬드 또 이런 다이아몬드도 있네 하는 다이아몬드 있으면 이 자료 준비해 가지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저도 실물로 오늘 이제 손가락에 이렇게 지금도 끼면서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참 묘합니다. 이 다이아몬드라는 게 남자의 마음도 이렇게 뺏을 수 있는 거구나. 아, 참 나같이 이렇게 목석 같은 놈이 다이아 반지를 끼고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 참 희한하죠. 그래서 야, 이게 참 상품 가치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오늘 그때 이 다이아를 보면서 그 불꽃이 막 튀는 걸 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눈을 못 떴거든요, 제가. 눈이 시여가지고 불꽃이 팍팍 이렇게 막 튀는데 눈이 시려가지고 다이아를 오랫동안 쳐다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아주 강한 느낌을 처음에 받았어요. 그래서
야, 이 사업이 정말로 해볼 만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던 이유가, 이 다이아 반지라는 게, 예를 들어가서 1억 주고 산다라고 하면 내가 팔고 싶을 때 6천만 원밖에 못 받거든요. 그럼 나머지 4천만 원은 날라가는 건데, 야, 이게 돈이 있다라고 해서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돈이 있어도, 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S600, 벤츠 S600을 타는데,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S600을 평생 못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평생 S클래스를 타고 다니는데도 S600을 못 타는 사람들은 못 탑니다. 왜 그러냐면, S500하고 S600하고는요, 뭐 차를 뽑을 때 비용도 많이 비싸지만 한번 고장 났다 그러면은 그냥 기본이 그냥 부속 하나가 그냥 기본이 천만 원이거든요. 제일 싼 게. 그러다가 보니까 돈이 있다라고 해서 다살수 있는 차종이 아니에요. 야, 이 다이아도 그거하고 똑같구나. 돈이 많이 있어도 감가상각비 이런 거 생각을 해서 돈이 아까운 사람들은 이 다이아 반지 어쩌다가 하나 정도는 어떻게 한번 구입할지 몰라도 할때 생각하면 새 가슴들은 이건 뭐 몇억 주고 사가지고 뭐 4억 주고 사서 한 1억 5천만 원 작살 나면 그거 어떤 사람이 쉽게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무나 쉽게 접근을 못하는 상품이구나. 이거를 제가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남자인 제가 견물을 쳐다보고 처음 쳐다보고 이렇게 마음이 혹할 정도니 여자들은 오죽할 것이고 뭐 남자들도 이건 뭐 누구나 다 갖고 싶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거를 좀 대중적으로 40%씩 이렇게 원금이 작살 안 나면서 누구나 쉽지는 않겠지만 누구나 그래도 좀 대중화할 수 있는 상품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야 이거 렌탈 사업 해볼 만하다.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이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자료가 이제 금융사업이 이게 부의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금융사업하고 다이아몬드 사업하고는 서로 일맥상통하는 그런 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집사람보다 이제는 제가 더 다이아를 더 좋아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3.7캐럿 이런 다이아 쉽게 못 본다. 아까도 여기 사장님이 몇년 만에 한번 볼까 말까 하다. 이런 자료가 나오면은 제가 앞으로는 자주 찾아가서 한번 현물로 한번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찍으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눈여기도 하고 세상이 이런 세상도 있구나라는 거또 이게 또 사업으로 연결을 충분하게 할수 있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부를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 금융사업하고는 또잘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자주 이런 상품이 나오면 자주 찾아가서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방송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내일서부터 또 다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내셔야 되니까 늦은 시간에 방송 보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